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등차 수혜를 찾아내다. 숫자 제조품. 봉화군의 상운명입니다. 상운명. 예.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국에 동일하게 선거관리비에 내가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반께 더해줘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예. 표를. 예.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를 대가지고 가짜표를 대가지고 여러분들 예, 표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어디서? 봉화군 상운면에서. 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 봉화군 상운면 시간별 누적 사전 투표자 수 24개. 예, 이게 이름 다. 이 자료가 전부 다, 다 만들어진 자료란 겁니다. 이게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에. 사전 투표 양일 사이에 관내 사전 투표자 수를 어떻게 뻥튀기 했는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좀 확대하기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투표 시간 7시, 오전 7시 1일차 오전 7시입니다. 오전 7시에 누적 관내 사전 투표서 23명이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투표가 시작된 6시부터 7시 사이에 23명이 관내 사전투표를 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 23명이 가짜 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더해진 위조 투표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유령 투표자를 만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 사전투표자를 포함해가지고 23명이라고 이름들 거짓말로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에서 이름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는 좀 시작값을 조금 달리게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진짜 1번 투표자, 두 번째부터 이름들 조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부터 유령 투표자를 만든 겁니다. 3번, 4번, 5번 진짜, 6번 유령 투표자, 7번, 8번, 9번 진짜, 10번 유령 투표자. 11, 12, 13, 진짜. 13번, 14번, 유령투표다. 여러분, 유령투표다 왜 만듭니까? 전부가 돼, 유령투표자는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지는 겁니다. 15, 16, 17, 진짜. 18, 유령투표다. 19, 20, 21, 진짜. 22번, 유령투표다. 그리고 23번. 띵동댕, 오전 7시입니다.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에서는 오전 7시 누적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23명이 나왔습니다.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를 6명의 유령 사전투표자를 전산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실제로 경북 봉화군 상운면에 오전 7시까지, 오전 6시부터 1일자 7시까지 몇 분이 오셨냐? 17명이 오신 겁니다. 17명이. 17명이 오셨고, 승관이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산으로 만든 것이 6명인 겁니다. 한번 보시죠. 1명, 2번 1명, 6번 2명, 10번 3명, 14번 4명, 18번 5명, 22번 6명. 6명의 유령투표자를 만들어가지고, 세명이 왔다고 여러분들 뻥을 친 겁니다. 사기를 친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뻥을 친 겁니다. 위조 투표제를 더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위조 투표제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유령 투표제를 마음대로 만들어 전산적으로 만들어가 누굴 돕기 위해서 더불당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이 23번째가 조작이고, 47명이 조작이고, 70,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24개 전부가. 그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조 투표지 투입이 들어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가짜표를 투입해가지고, 이러면 표를, 점선을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전부가 되어, 전국 방방국계 전부 다 누적 관내 사전투표도 전부 다,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 누적 관내 사전투표 덕분에 착하게 조작한 규칙을 시골 촌부가 찾아낸 겁니다. 이걸 다 여기서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약간. 투릭을 쓴 겁니다. 두 번째부터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은 네 번째부터 헛수를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봉화군 상운면은 두 번째부터 헛수를 집어넣은 여기 보시게 되면 위조 투표여6표입니다 7시에 2번 투표, 6번 투표자, 14번 투표자, 18번 투표자, 22번 투표자, 착한 규칙이 나옵니다. 시작값 2 더하기 4 곱하기 0, 2번, 6번 2 더하기 4 곱하기 1, 시작값 2, 14번, 시작값 2 더하기 4 곱하기 2, 18번 2 곱하기 4 곱하기 4.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등차 수율로 표현이 됩니다. 시작값 첫 항, 염척한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2입니다. 첫 항이 2, 더하기 n-1 곱하기 4, 이런 규칙을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각 항의 일정수를 40더 했는데, 시작값을 2로 잡은 겁니다. 시작값을 1로 잡고,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작값을 얼마를 잡았는가 하니까 0으로 잡은 겁니다. 0, 0 플러스, 이렇게 0으로 잡은 겁니다. 이거는 0으로 잡았고, 시작값을 첫항인 0, 첫항인 0, 첫항을 0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경북, 경북, 영주시, 하망동입니다함망동은 첫탕 시작값을 0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예, 봉하군상 상운 상 무슨 면입니까? 상운면은 예. 2로 잡은 겁니다. 첫탕이 2. 시작값 2. 예, 그러나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24개의 누적 사전 투표자 수를 전부가 나누게 되면 2가 안 나옵니다. 2가. 예. 0 1 2 3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2가 안 나옵니다. 그게 조작을 한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이렇게 2번 투표자 6번 투표자 14번 투표자 18번 투표자 22번 투표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뭘 하기 위해서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규칙이 정확하게 찾아진 겁니다. 시작값 2 더하기 n-1 곱하기 4.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치가, 전부 다 여러분들 이 수치가, 이 수치가 전부 다이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전부가 다. 이게 진짜 아니고 전부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예.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발표했냐. 국민들한테 사기를 어떻게 쳤는 가하니까 점선을 발표한 겁니다. 점선 가짜를. 진짜를 이러분들 이걸 발표해야 되는데 밑에 발표했는데 이걸 다 만들어가 여러분들 발표를 한니다 이러면 실제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제 진짜 누적 사전투표 발표 가짜 누적 사전투표였어. 초등학교 5학년 수학문제네.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골 총부께서는 이 점을 집중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조작 값 4로 나눈 나머지 값 가운데 한 개가 나오지 않으면 은 그러면 그 수치들이 전부가 조작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규칙을. 예.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만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규칙을 뭡니까? 이게 등차수율로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이 등차수율로 전부 다수치를 만든 겁니다. 수치를 만들어가지고 발각이 된 겁니다. 시작값을 좀 다르게가 투익을 쓴것 같아요. 시작값을 달리 해가지고, 예, 1번을 하나 살짝 끼워 넣어가,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예. 처음부터 다 여러분들 전국이 동시에 뭐죠? 1, 2, 3, 가짜. 4, 5, 6, 가짜. 이렇게 이름 나가면 은 발각이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투릭을쓴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며칠 전에 봤던 한반도, 영을 군 한반도에도 예. 이런 이렇게 쓴 거죠. 1 플러스 이렇게 허수를 예. 이거 영국은 한반도면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경우하고, 예. 이, 이, 이게 2 e 플러스 n 예. 이 경우하고 같은 거죠. 경상북도 상호면하고, 자, 여러분, 이제.